이렇게 볼을 개방한 효과가 확인되면서 4대강을 원래 모습대로 돌려놔야 한다는 목소리도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4대강의 볼을 완전 철거할지는 1년 뒤에 결정됩니다. 이어서 장세만 기자입니다. 정부는 금강구와 영산강에 있는 5개 보에 대해 올해 말 처리 계획을 발표한 뒤 공론화 과정을 거쳐 내년 6월 최종 방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관심은 보 철거 여부입니다. 금강 유역은 보 수문을 열어 수질이 많이 좋아진 데다 걸림돌이었던 농업용수 공급 문제도 해법을 찾았습니다. 수위가 낮아져도 농업용수를 끌어쓸 수 있는 취수관 연장 공사가 마무리돼 사실상 보가 무용지물이 된 셈입니다. 굳이 보의 존재 이유가 없는 것이요. 필요 없는 걸 가지고 있으면은 가지고 있는 데에 들어가는 유지관리비가 들어가는 거죠. 지금 해체해야 되는 것이고. 문제는 낙동강 유역입니다. 인근 지역에 대규모 취수장과 양수장이 있어서 그동안 수문을 다 열지 못해 보 개방 효과를 충분히 검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낙동강과 한강 유역은 우선 용수 공급 대책을 보강해 보 개방을 확대한 뒤 추가 모니터링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이명박 정부가 강행했던 4대강 보의 운명은 1년 뒤 결정됩니다. 다만 홍수나 가뭄 대응과 관련해 보가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충분한 검증이 부족하다는 주장도 있어서 보 철거를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SBS 장세만입니다.